보입니다. 올해 4월에 발매한 이 앨범은 서브 타이틀곡 I Am, 히트를 비롯해 수록곡 전곡이 멜론 차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아이브의 대체불가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수상을 축하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가 대상을 받았었는데 그에 걸맞는 가수인가 계속 되뇌는 한 해를 보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올해도 이렇게 대상을 받게 되어서 올 한 해도 과연 우리가 대상에 적합한 가수인가 계속 되뇌고 질문하고 발전해 나가는 한 해를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의미있게도 어제가 2주년이었잖아요, 멤버들. 그래서 더욱더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멤버들도 한마디 해줄 수 있나요? 우선 정말 오늘 대상 받을 생각을 전혀 못하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냥 의미 있게 MMA 무대 잘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 같이 얘기하고 왔었는데 이렇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있어서 좋은 상을 주신 MMA와 우리 팬분들 다이브분들께 감사드린다는 인사 드리고 싶고 하고 싶었던 얘기는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 모두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저희가 하는 음악이나 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거에 대한 힘이 되거나 뭔가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많은 것 같아서 또 그리고 이 상으로 저희 들도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의미 있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해요. 다이브 오늘 상 줘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 진짜 받을 줄 모르고 나왔는데 걸맞는 가수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앨범과 더 좋은 노래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테니까 앞으로 저희 아이브의 활약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아이브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작년에 여기 MMA에서 올해 노래상을 받았었는데요. 그렇게 대상을 받고 나서 멤버들끼리 우리가 정말 더 좋은 노력하는 가수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만든 앨범이 I Have a IVE예요. 정규 앨범, IVE의 첫 정규 앨범인데요. 그 앨범으로 다시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성공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의 노력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사랑받는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또 우리 멤버들, 우리 2년 동안 같이 한 곳을 바라보고 걸어와줘서 너무 고맙고, 그 길에 아이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아이브가 있는 거 아시죠? 정말 다이브 많은 사랑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발전한 아이브가 되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IM이라는 곡을 정말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는데 활동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저희의 첫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여섯 명 다 같이 정말 참해 죄송해요. 매일 진짜 스케줄을 하면서 부담도 많이 느꼈는데 잘 하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해서 낸 앨범이에요. 근데 저희의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닿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앞으로 또 내년에도 저희 여섯 명 다 같이 더 든든해진 멋진 라이브의 퍼포먼스와 음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저희 앨범이 나오기까지 도와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 회사 스타쉽 식구분들 그리고 우리 헤메스 언니들 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우리 다이브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And to our lovely global fans out there, thank you so much for your love and support. And please stay tuned for our next step too. Thank you so much. 네, 그럼 저희는 지금까지 IM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elon Music Award Artist of the Year. Please welcome Lee Seo-jin. 네개 대상 중 올해의 아티스트 지상에는 배우 이서진.